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님이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이번에 국민혁명위원회가 큰 일을 해냈어요. 조국 사태라는데 큰 물줄기를 잡아주셨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제 시작입니다. 네. 시작이고 이제 얘네들이 밀리니까 저렇게 사태를 하는데 오늘 이제 법무부 원래 이제 국감이 있어요. 네. 이제 얍삭하게 이제 네. 딱 맞춰가지고 한 건데 네. 이제 시작이고 네.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. 네. 부부가 돼야 되고 역사상 네. 제가 투어 때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부부, 조국 부부 네. 이게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 전투를 저희가 이제 투어 때는 개봉을 했지만 네. 서울에서는 이제 투쟁 모습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. 그 1, 2차 투어를 참 성황리에 종료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1, 2차 투어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, 뭐 보람 같은 게 있으셨을 텐데. 진작 빨리 좀 많이 자주 가서 네. 지방을 이렇게 살렸어야 되는데 네. 위축돼 있고 움츠러져 있는 거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탄력을 받게끔 한 데는 좋았다. 사기를 복붙고 네.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걸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전국 한 40 몇 군데를 전국 활동을 그게 10월 3일, 10월 9일로 연결됐다. 네. 우리는 빠져졌다. 정당 네. 못 살아. 근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청와대는. 네. 이제는 우리가 10월 26일 날을 혁명의 날로 잡았는데 네. 그때는 뭐 천만이 모여서 네. 문재인이가 스스로 물러나게끔 압박을 해야 된다고. 네. 앞으로 국민혁명위원회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저희는 이제는 믿을 곳이 없고 오로지 국민이 깨어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게 혁명이다. 우리 변 대표도 그랬어요. 네. 국민 혁명밖에 답이 없다. 오로지 국민 혁명.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최종 목표는 1차도 아니죠. 사태는 구속까지 가야 되고 문재인이도 퇴진은 안 돼. 구속까지 돼야 된다.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은 사형 이상으로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되고 이 일어난 국민의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압력하는 모든 붉은 세력을 다 체결해야 된다.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.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앞에서 집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전투력이 없어요. 전략도 없고. 제일 큰 문제는 적과 악원을 구분할지 몰라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 대표나 우리 같이 한 15년씩 이렇게 말개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될 시기가 왔다. 왜? 전투도 해본 놈이 할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지금 미온적하잖아요. 이제는 좀 더 전투적으로 가야 된다. 평화 집회를 하더라도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왕 변 대표 나왔으니까 변이 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? 한마디로 저는 뭐 아끼는 후배 중에 하나. 예. 훌륭한 똑똑한 예. 우리 국가의 미래의 자원이다. 예. 예.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. 어떻게 보면 그 삭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장님이 하실 때가 또 된 것 같아요. 이게 벌써 두 번째. 예. 두 번째 했습니까? 예. 한번 하니까 한 달 돼가지고 길어가지고 예. 2차 삭발도 했고 예. 계속 바람이 부니까. 예. 그래서 지금 또 있는 고민 중에 매었다. 예,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국장님 화이팅입니다. 예, 우리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님이셨습니다.